안녕하세요. 세운병과 함께 득게르뱅병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득게르뱅병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득게르뱅병은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스위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득게르뱅 증후군이라 부르며 손목 건초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두 개의 힘줄인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 신근이 손목 위를 지날 때 덮고 있는 얇은 막이 두꺼워지고 힘줄을 조이게 되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득게르뱅병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거나 손목을 엄지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꺾는 동작을 하는 경우 발생하기 쉽습니다. 손목뼈가 불규칙한 모양이거나 인대의 모양이 비정상적일 때 더 쉽게 발생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득게르뱅병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득게르뱅병이 생기면 엄지를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통증과 함께 건초 부위가 부어 손목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상생활 가운데 손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므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통증 때문에 손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가벼운 움직임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손목 저림이 심해지고 찌릿찌릿한 증상과 함께 물건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득게르뱅병은 치료가 비교적 쉬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을 시행하게 되며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이러한 치료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힘줄을 압박하는 터널 부위를 넓혀주는 것으로 1cm 정도의 작은 절개만으로 진행되며 수술 후에는 엄지나 손목을 움직일 때 힘줄이 걸리지 않게 되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득게르뱅병은 수술 직후에도 손을 가볍게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깁스나 보조기가 필요 없으며 수술 후 2주째에는 실밥을 제거한 뒤 물에 닿는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득게르뱅병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